주시면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아, 오늘 정말 날씨가 이제 좋은 날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일부러 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것은 정말 저희는 너무나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탁 글로벌 청년 포럼 총괄 진행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 이승미 인사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 위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긴 했지만 PPT 자료는 미리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네. 네. 가장 멋지고 훌륭한 강사님들은 항상 즐겁고 재밌게 해주시는데 오늘 국회 사무총장이 이광재 사무총장 오셨는데 제가 사전에 제가 미리 많이 알아봤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스마일 총장님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제 대장님이 이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즐거운 분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 혹시 준비되셨는지 바로 기초하게 예. 자, 아까 제가 연습한 것처럼 자 이강재 사무총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뜨뭇한 성감기가 있습니다. 자 이강재 총장님을 뜨거운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뭐가 있을 텐데? 아니 뭐가 있을 텐데? 저 연습하고 살짝 아까 저희가 예습했었는데 내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기차가 조금 연착이 돼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그 국회 이용선 국회의원이 저번에 이 강의를 꼭 가야 된다고 저한테 한 번 며칠에 전화해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노무현 국회의원을 23살에 제가 만났는데요. 23살에 만나서 당시 노무현 국회의원 이제 그 코리아나 호텔에서 초선 국회의원이 그분이 이제 42살이었고 제가 23살이었는데 그때 저를 한 3시간 정도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인 두 마디를 하셨는데 하나는 나는 정치를 잘 모르니까 역사 발전의 도구로 써달라는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그 저한테 이제 한 명을 제외하고 그 차를 사시는 분은 홍커드를 사시는 분은 노무현 국회의원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비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비서실 부상의 전권을 저한테 줬거든요. 23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보다 다 나이 많은 선배를 좀 우리가 비서팀으로 꾸려가지고 숫자를 많이 하니까 월급을 이제 우리가 N분의 1 나눠서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 이제 도전한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92년도 김대중 후보 대통령 선거에 기획실에 있었어요. 기획실에 있었는데 당시 경상도의 표를 대표를 해보니까 김영삼 후보의 표가 압도적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 선거는 졌구나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 이 그 민주당 기획실로 이 호남에 사시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무슨 선거 이런 선거가 다 있냐고 호남에서 애를 많이 낳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우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그 뒤에 이제 제가 부산서 낙선한 노무현 국회가 제가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영원하게 이제 한번 이 진공을 넘어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많은 시절이 지났습니다. 영광의 시절도 있었고,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또 대한민국을 나갈 건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도체 미국하고 중국,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우리가 아마 유럽에 살면 아무 걱정이 없는 나라인데 유독이 우리는 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도체 이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시 보자면 그 아편전쟁 이후로 서양과 동양의 큰 대결이 있었다면
그로부터 지금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세계적인 경쟁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항상 여기서 도대체 미국,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고 또 근자에는 뭔가 이제 한반도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미국,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사이에서 살아남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전 살아남기 어렵다고 봅니다. 뭔가 미국, 중국을 넘어서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우리 문명이 저는 개척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한번 그리스라는 나라를 가보면은 정말 척박하게 이길 데 없는 땅입니다. 근데 그리스라는 이 나라에서 서양의 기원을 만들었어요. 이 그리스라는 나라도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반도국가처럼 길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라는 국가도 길게 반도처럼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라는 로마라는 이 나라가 서양의 기원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말리 장성을 만든 지금은 중국이 어마어마한 땅이지만은 중국에 우리가 서안이라는 데 병마역이라는 데 가보면은 중국의 상당히 서쪽에 치우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농업 문명하고 유목 민족을 서로 결합했기 때문에 거기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거고 천하는 하나라는 천하 통일이라는 사상이 생기면서 중국이 하나로 모여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네덜란드는 경상남북도만한 땅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도 땅보다도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려 150년 동안 전세계 1등을 했습니다. 오늘날 뉴욕이라는 땅도 뉴암스테르담이라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만든 땅입니다. 이 경상남북도만한 데가 어떻게 전세계 150년 동안 1등을 하게 됐을까? 또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주 자꾸 거잡거잡는 나라가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미국이 오늘날 전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는 남북한이 뭐냐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인구가 1억 가까이 될 겁니다. 우리가 독일만한 나라가 하나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뭔가 우리도 꿈을 크게 갖고 나라의 문명을 개척해야지 살아갈 수가 있지 이게 미국, 중국 사이에서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해가지고는 전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길을 갈 건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은 인간한테 두 가지 능력을 줬는데 하나는 생각하는 능력을 주고 생각하는 힘을 주고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힘을 줬습니다. 인류 문명사의 주인공을 보게 되면은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지식으로, 기술로, 사상으로, 지혜로 앞서 있는 나라가 세계 문명국가를 주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전 세계 정치인과 전 세계 인류는 동일한 문제에 시험 문제지를 똑같이 받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얼마 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 코로나라는 시험 문제를 누가 먼저 풀냐에 따라 볼 수 있죠. 결국 코로나 우리 치료제를 만든 백신을 누가 만든다? 결국 미국이 만든다. 우리가 일본도 못 만들었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드라이버 수준나 뭐 우리가 진단이나 이런 데서는 전 세계 가장 빠른 걸 만들어냈죠. 전 세계에서 제조업이 쉬지 않고 공장을 가동한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인류 앞에 놓인 숙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스핑크스라는 건데 우리가 이런 수수께끼를 맞추고 살고 수수께끼 못 맞추고 죽는 건데 처음에는 네 발로 기다가 나중에 두 발로 걷다가 나중에 세 발로 걷는 게 뭐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아이가 태어나면 네 발로 기다가 성인이 되면 두 발로 걷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지팡이를 짚고 가야 돼요. 자, 인류는 현재 이 문제에 동일하게 시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시험 문제를 누가 풀냐에 따라서 그게 문명사의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냐 그리스가 되느냐 미국이 되느냐 미국 다음에 미국 중국 다음에 새로운 나라가 나오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 문제의 첫 번째 문제는 불안한 삶입니다. 전 세계로 부는 계속 늘어나는데 빈부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한국도 성공한 국가죠. G10 국가라고 하는데 행복지수는 전 세계에서 32등밖에 되지 않아요.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고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나라. 왜 성공한 국가인데 행동은 후진국인 국가에 살고 있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중 갈등의 문제.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후 위기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또 하나는 앞으로 30억의 인구가 도시로 나오게 되는 이 문제를 누가 푸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면은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인데 행복은 후진국입니다. OECD 평균 전체를 보면은 전 세계 41개 국가 중에서 삶의 질은 32등이 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유럽은 대학교가 들어가면 대학교 학비가 대부분 무료잖아요. 유럽은 국가 부채가 많고 개인 부채가 적어요. 근데 한국은 국가 부채가 적고 개인 부채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유럽은 많은 것을 국가가 책임져 주는데 우리는 애가 태어나면 애 키우는 것도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교육 문제도 뭐냐면 부모가 책임져야 되고 애들 시집장 가고 할 때도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안 되죠. 이 위기의 국민의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까요? 광주를 보면은 경제 성장률은 과거보다는 비교적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를 조사를 해보면은 빈부격차는 굉장히 큰 도시가 이곳 광주가 빈부격차 상당히 큰 도시로 광주 시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수명이 100세 이상에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모든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75세나 80세에 사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60살까지 일하거나 65살까지 일하면은 10년 정도 국가가 연금을 주면 해결이 되는데 이제 100살을 살면 여러분이나 나나 다 똑같이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자, 60살에 정년을 하고 나서 100살에 죽으면은 40년 동안 우리가 뭘 먹고 살겠어요? 모든 나라에 관한 복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위기에 봉착하는 겁니다. 뭔가 국가가 크게 성장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살기가 힘드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습니다. 지금은 경제활동인구 100명 중에 연세드신 분을 20명을 부양을 합니다. 좀 있으면 100명이 40명을 앞으로 10년 뒤면 부양하게 됩니다. 100명 중에 40명을 부양하게 되면 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부딪히는 것은 일본에도 65세 이상 연세드신 분이 건강보험료의 50% 이상을 씁니다. 대한민국도 연세드신 분이 평균 5년이나 7년이나 병원에서 아픈 상태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걱정합니다. 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살죠. 수명 100살이라는 게 축복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 인간의 삶의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는가가 두 번째입니다. 광주도 마찬가지로 고령화의 속도가 빠른 속도로 광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 중국이 가면 갈수록 점점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이 나는데 산위에 빛나는 도시라는 게 그런 말이 있는데 브레젠스키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이런 책을 썼죠. 산위에 빛나는 도시가 될 거냐, 인류가 보편적인 가끔 리더십을 갖고 있는 국가가 될 거냐, 아니면 다른 나라를 배제하고 살아가는 산위의 요새가 될 거냐, 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미국 중국의 갈등은 세계 질서의 재편기에 돌입했습니다. 경제는 점점 더 갈수록 격렬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들어오겠죠. 만약 여러분 한국에 반도체라는 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엔진 전장을 갖고 있는 우리가 배터리가 없다면 미국한테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한번 우리가 앞으로 미중 갈등의 문제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역사적인 연동으로 보면 한반도에는 항상 일본이 떠오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신흥강자가 떠오르고 나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전쟁의 양상은 세계 최첨단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조총이라는 무기가 등장했고 우리가 청일전쟁 때는 배에서 포를 쓰는
간포라는 게 등장했고 6.25 전쟁에는 제트기라는 게 등장했고 지금 한반도 주변에는 전 세계 최강의 무기가 지금 한반도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요. 여기서 평화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자 평화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자 경제의 문제이자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며 살아갈 건가의 우리 운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 미중 사이의 갈등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요번에 반도체에서 보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선두 주자가 되느냐 마느냐가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만들어진 지 13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을 보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이미 뭐냐면 챗GPT라는 것이 앞으로 1년 되게 되면은 코딩을 하는데 연봉 6천만 원 정도를 받는 사람의 코딩은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이 기술의 발달에서 여기서 밀려나면 앞에 갈 길이 없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걸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에디슨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게 뭡니까? 전구라는 거, 발전소라는 걸 발명했고 전기라는 걸 발명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생겼고 엘리베이터가 생겼기 때문에 고층 빌딩이 생긴 겁니다.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의 시대를 주도한 거고 제너럴리티라는 회사는 1902년도에 세탁기, 냉장고, 토스트기 이걸 다 미국이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의 시대를 열는 겁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석유의 시대를 만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카네기라는 사람이 철병의 시대를 만들고 그리고 일본 경제가 떠오를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발명한 게 뭡니까? 컴퓨터라는 걸 만든 거, 인터넷이라는 걸 만든 거, 스마트폰을 만든 거. 그것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술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가 결국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기후 위기죠. 제롬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뭐냐면 물 부족 현상이 생길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식량 위기가 올 것이다. 식량 위기는 왜 오게 되냐? 더웠다 추웠다 날씨가 막 변동을 하죠. 이번에도 보니까 꽃이 순차적으로 피어야 되는데 꽃이 한꺼번에 다 폈죠. 꽃이 한꺼번에 다 피니까 벌이 먹을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벌이 식량이 3월달에 먹는 꽃, 4월달에 먹는 꽃, 5월달에 먹는 꽃이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꽃이 피니까 지금 벌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 2050년이 되면 현재 쌀 나라의 92%가 열매가 열리는데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쌀 안에 42%밖에 열리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식량 위기가 오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빈번한 재난이 오게 됩니다. 한 번 비가 오게 되면 막 몇백 년씩 비가 오고 비가 안 오면 비가 아예 안 오버리고 또 하나는 질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이 질병이라는 게 처음에 인간에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이 개, 소, 양 이런 걸 키우면서 이 동물만 더불어 살게 되면서 인간의 바이러스가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더 날이 더워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 가면 말라리아 이런 거 우리가 주사 맞죠. 서서히 뭐냐면 새로운 균이 우리 주변을 파고들고 있어요. 질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전라남도도 봐봐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영산강이 넘쳐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 애를 먹었죠. 올해는 어떻게 돼요? 비가 와가지고서 아주 이 광주 호남 지역에 굉장히 애를 먹었죠. 그리고 옛날에 비가 골고루 왔는데 요새 아주 비가 한 군데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또 비가 내리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광주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베트남이 온도가 44도예요. 그런데 그 따뜻해야 될 호주는 지금 아주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우리가 뭔가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데 뭔가 어떻게 해야 이게 잘 살 건가 우리가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흥망성쇠를 거듭하는가 이게 저의
한 20년 동안에 제가 연구를 하는 건데요. 왜 국가는 흥하고 망하는가?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강연 언고나 이런 걸 같이 많이 다니면서 만들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제가 20년 동안 이 세계 흥망사를 쓰는 게 저의 인생의 목표인데,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어느 날 이게 충균세라는 게 나와가지고, 아, 나는 아직 갈 길이 멀구나. 그게 또 공부를 또 한번 해서 뭐가 써보려고 하면은 또 유발하라는 사람이 써가지고, 아,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그러고 있는데, 에어달리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탄생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지도자가 창의력이 높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준 높은 교육이 시작됩니다. 한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영웅사관에 빠져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도자가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죠. 근데 지도자가 없이 회사가 잘 됐다는 회사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이 없는데 아이들이 잘 자랐다는 얘기가 본 적, 들어본 적 있어요? 지도자의 크기만큼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전 세계를 지난 수천 년간 분석을 해보니까 선행 지표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제일 먼저 그 나라의 선진국이 되냐 안 되냐는 교육 수준이 높으냐 안 높으냐에 따라 첫 번째 지표가 나타납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무슨 일이 생기니까요?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무슨 일이 생겨요?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기술이 발달하게 돼요.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혁신적인 기술이 생기게 되죠. 혁신적인 기술이 생기게 되면 경제력이 증가하게 되죠. 경제력이 증가하게 되면 군사력이 증가하게 되죠. 그럼 나중에 점점 더 부각한다라고 하면 맞출 때 어떻게 되냐면 기축통화국가가 되는 겁니다. 군사력의 강대로 기축통화국가가 되면서 세계 패권국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이 소멸하면 또 소멸하는 순간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주나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이 왜 중요해요? 우리가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유럽을 완전히 휩쓸었어요. 이때 독일에서 우리는 왜 프랑스에 졌을까? 왜 졌을까라고 생각하는 일단의 사람이 있어요. 이때 유명한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프랑스에서 진 프랑스에게 진 이유는 교육이 부족해서. 그래서 일정 정도 취학 연령이 됐는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경찰관이 학부모를, 부모를 체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라고 전국을 다니면서 연설을 했어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경찰이 부모를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자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은 일찌감치부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근대적인 군대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프랑스를 점령하고 나서 베르사유 궁전을 점령했을 때 이 몰티케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독일의 승리는 학교 교실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세계 역사의 주인공을 보면은 그리스라는 나라는 플라톤의 아카데미가 있었죠. 플라톤의 아카데미는 플라톤이 귀족의 자제인데 자기 스승이 소크라테스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죽는 걸 보고 신뢰될 위험을 느끼죠.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다수는 진리인가라는 위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리스를 떠나서 7년 동안 여행을 하고 그런 박해를 피해 다닙니다. 그러다가 노예한테 잡히게 되는데 노예성이. 그러다 보니까 플라톤을 구하기 위해서 노예 석방장을 만들어주는데 그게 그리스의 귀족의 자제니까 풀어주죠. 그 노예 석방장은 남는 돈을 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만든 게 플라톤의 아카데미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수많은 서양 철학의 기원이 여기서 탄생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란 그냥 탄생하는 게 아니고 자기 제자들과 수많은 도시국가를 다니면서 왜 인간은 이 정치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 뒤에 중국은 BC 350년이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제나라의 직하학국을 만들어서 선비를 3,000명을 먹이고 재웠다는 날입니다. 70명의 현자 교수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결국은 제자 백과사장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오늘날 중국 사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미국이 여기까지 온 것도 전 세계 대학의 주요 대학이 지금 미국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미국에 오라고 그러나요? 1억씩 내가지고서 그 학비를 내면서 미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식의 힘이에요. 그러면 광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교육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보면 확실히 뭐냐면은 교육 수준이 높은 데가 경제가 성장합니다. 학업 성취도가 높을수록 경제 성장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를 한번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초 학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젊으신 분도 계시는데 옛날에 광주일고 광주고등학교 하면은 떠들썩하지 않았어요? 순천고등학교 전국적으로 뭐냐면 서울대학 명문대학을 몇 명 갔다고 유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광주에서 몇 명이 지금 명문대학을 가죠? 아니 옛날보다 70년대 80년대 초보다 훨씬 더 개명된 세상에 온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광주에서 제일 아파트가 비싼 데가 어디예요? 봉선동 아니에요? 봉선동 왜 비싸요? 학원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광주에서 제일 비싼 데가 뭐냐면 광주의 대치동이라는 데가 불로초등학교, 문성중고등학교, 동아여고. 여러분 광주 같은 도시에서 아파트가 10억 원을 하면은 어떻게 설명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광주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서 어떻게 살려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술은 교육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네덜란드를 갔는데 여기 지금 광주에서 제일 큰 게 자동차 공장입니다. 그 1년에 몇 조 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가면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가보세요. 바이닝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인구가 3만 5천 명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서 식품산업 하나로만 70조 원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겼냐면은 세계적인 농과대학이 있으니까 그 농과대학에서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수많은 식품산업이 모이는 겁니다. 그 회사에 가니까, 그 학교에 가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Today is knowledge, tomorrow is business. 지식이 있어야 기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논문이 나오고 지식이 있어야 미래를 가는 건데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제가 에스토니아 대통령을 두 명을 인터뷰해 본 적이 있어요. 에스토니아는 소련에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월드뱅크하고 세계적인 자문을 구했어요. 도대체 에스토니아가 어떻게 하면 선진국이 됐을까? 근데 자문을 구해보니까 IMF랑 월드뱅크가 하라는 대로 하면 계속 후진국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점핑 국가가 되자, 디지털 국가가 되자 이렇게 결정됩니다. 여러분 요새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은 전신주가 없잖아요. 그냥 바로 휴대폰으로 바로 무선통신으로 바로 갔잖아요. 점핑하자. 어떻게 점핑을 하냐? 결국은 한 사회가 진화해 나가려면 교육의 힘으로 진화를 한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한국보다 이제는 읽기, 수학, 과학 모든 영역에서 에스토니아가 우리를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걸 출발해야 되냐? 그리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과목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과목.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외국어. 외국어 공부를 시키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 독해, 작문. 무엇을 읽고 쓰고 생각하는 일. 두 번째로는 수학은 변하지 않고 그리스 시대부터 중세부터 르네상스부터 현대까지 수학의 힘 전혀 이 과목은 절대 변하지 않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자고 하는데 수학은 점점 안 가르치고 있는. 근데 수학을 잘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플라톤이 뭐라고 아카데미에 써놓느냐면 수학을 모르는 자는 이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써있어. 피타고라스도 수학자죠. 그죠?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몸이 아팠어요. 늘 침대에 누워가지고 천장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파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 파리가 어디 있는 거지? 어디 있는 걸 어떻게 측정하지? 라면서 XY 축을 개발한 사람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입니다. 0Y를 개발한 라이프니츠도 철학자입니다. 파스칼의 판세도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이자 수학자입니다. 뭐냐면 0이라는 걸 생각해내는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수학을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개념을 만들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논리적 힘을 만들어나가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산수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생각의 능력을 키우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주 시장님이 AI 광주를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수학을 어떻게 시킬 거냐. 그래서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걸 보면은 에스토리안 그래서 제일 많이 가르친 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컴퓨터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수학 공부를 확실하게 시킵니다. 세 번째로는 세 가지 나라 이상의 언어를 반드시 이거는 하드하게 시킨다라고 그 에스토리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광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광주가 이번에 대략 7조 하고 하면 약 10조 원 정도 예산을 씁니다. 그러면 광주를 살린다고 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컴퓨터 공부를 이제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우리가 수능 시험을 컴퓨터 과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각자 배우지 대학교 와서 컴퓨터를 배우지 중고등학교 컴퓨터를 안 배우잖아요. 굉장히 낮게 배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가 6천 개가 있습니다. 근데 사범대학교를 나와서 컴퓨터 교육학과를 나오신 분은 1년에 선생님이 183명밖에 배출이 안 됩니다. 그럼 1년에 182명의 컴퓨터 선생님이 배출되면 대한민국 중고등학교에 6,000개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서 바로 내일 월요일 되면 우리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우리 정부와 교사가 몇 명인지 조사해보세요. 거의 없죠? 그럼 어떻게 하죠? 방법을 찾아야죠. 서대문구청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인식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디지털 튜터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선생님을 컴퓨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해서 학교로 보내주고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 보니까 이제 문서를 편집돼야죠, 영상 편집돼야죠, 뭘 보내야지 복잡한 일이 많잖아요. 저는 광주에서 이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은 전남대학교나 지스트나 컴퓨터를 가르치는 많은 우리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은 아르바이트의 일거리가 생길 것이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운동화를 신는 데인데 요즘에 서울에 보면은 체육도 뭐냐면 축구도 학원에 가서 배워요. 하버드 대학 교수에게 운동화를 신은 뇌를 쓴 이 교수님은 이 네이퍼빌 고등학교라는데 0교시에 1마일을 뛰게 합니다. 1마일을 뛰게 한다면 1교시에는 제일 어려운 과목을 가르쳐요. 물리나 수학. 왜 그러냐면은 1마일을 뛰고 나면은 1.6km를 뛰고 나면은 뇌의 혈류량이 머리 위에 올라가서 애들이 어려운 문제를 잘 공부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체육을 안 시키죠. 여러분, 전 세계에 올림픽을 만든 사람은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입니다.
쿠베르트 기사를 왜 이 체육에 눈을 뜨게 됐냐면은, 쿠베르트는 독일의 프랑스가 지는 걸 보고 왜 프랑스는 독일에 졌을까를, 이 사람이 쿠베르트는 군인입니다. 왜 졌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침판을 가지고 프랑스를 사랑하자라는 트래킹하는 운동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영국을 가게 되는데, 영국을 가서 이튼스쿨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기숙학교입니다. 오후에 일정한 시간을 지나면 전부 체육을 시킵니다. 왜 체육을 시킬까라고 보니까, 일단 운동을 하면은 아이들이 튼튼해지겠죠. 운동을 하면은 친구들이랑 친해지겠죠.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축구 게임을 그래 할 수가 없잖아요. 손흥민 선수 패스, 이강인 선수 나한테 왼쪽으로 좀 협업을 하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게임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센터포드가 있고 라이트 윙이 있고 이렇게 하면 파울이 있고, 축구의 역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축구의 역사에게 게임의 룰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 축구를 하면 패싸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차츰차츰 프리킥은 뭐고 반칙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업사이드 트랙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축구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광주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하는가, 혹시 이곳 광주도 우리 아이가 축구하는 데도 학원비를 계속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그래서 이제 체육을 연교시하는 것을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저는 광주에서 교육감님, 시장, 그 다음에 우리 시연 기초연들이 모이셔가지고 광주를 일으키려면 교육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거창고등학교라는데 경상남도 거창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식 공부를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국제학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국제학교 때문에 제주도에 만 명이 가서 삽니다. 맹모 삼촌지교라고 했잖아요. 그 몇 년 전 일이 맹자엄마 얘기가. 만약에 광주에서 사교육비 없이 우리가 대대적인 교육혁명을 성공한다면 광주가 이뤄서는 거죠.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런다니,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옛날 광주고등학교 광주일보를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그 길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걸 우리가 그 광주,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저는 사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몇 년 전인데 여러분, 다음하고 네이버가 국민 참고서예요. 그죠? 옛날로 보면 동화 전과예요. 그런데 전과가 이걸 검색을 해보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글 전과가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전과를 자꾸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드디어 이제 GPT라는 거 나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 전세계 최고의 지식을 상수도 물쓰듯이 쓸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지식을 공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에 나가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여러분, EBS에서 하게 되는 위대한 수업이라는 세계 석학들 강의입니다. 이게 1년에 50억을 국가가 준 거고 50억을 EBS가 해서 만드는 강의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국내의 석학들을 1년에 1억 원씩 줘가지고 만 명의 강사를 만들면 1조 원입니다. 전 세계 석학들의 1조 원을 들여가지고 전 세계 석학의 강의를 만들어서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료로 볼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뭐냐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한테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우리가 이거를 풀어주게 되면 저는 그 가난한 나라 가서 병원 지어주고 다리 놔주고 도로 놔주는 것보다 훨씬 더 존경받는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광주를 일으키려면 교육을 일으키자. 두 번째로는 교육이 있어야 제가 기술혁신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폴 케네디라는 사람이 국가의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기술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휘청휘청 되잖아요. 양자 컴퓨터라는 거를 미국이 한국한테 안 팔았어요. 근데 이제 연세대학교가 최초로 사게 됩니다. 왜냐? 중국이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니까 한국 같은 나라의 양자 컴퓨터를 IBM에서 팔아야 그래야 공부할 거 아니야.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이게 거대한 전기 먹는 하나거든요. 이게 1년에 전기비가 150억 들어갑니다. 슈퍼컴퓨터가. 근데 양자 컴퓨터는 1년에 전기료가 1억 원 들어갑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시면은 조그맣게 생겼어요. 마치 무슨 예술 작품처럼 생긴 게 양자 컴퓨터. 이 기술력이 중요하다. 한번 오늘의 미국도 보면은 오늘날 소련의 저 오늘날 북한이 미사일을 쏘듯이 스푸트니크를 쏴 올렸죠. 미국의 조야가 발칵 뒤집혔죠. 아 이러다가 2차 세계대전 터졌던 원자폭탄이 미국에서 터지는 거 아닐까? 라고 하니까 그때 43살의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달나라에 사람을 보낸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10년. 돈이 얼마가 드느냐? 2차 세계대전 후에 마샬 플랜이라고 유럽 전역에 줬던 자금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몇 배 이상 돈이 매년 연간 30만 명의 과학자가 모여가지고 저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시면은 나는 달에 가고 싶습니다라는 케네디 대통령의 국회 연설문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9년 만에 달나라에 로켓이 사람이 가죠. 유튜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시 보면은 아이 저 거짓말이야. 69년도에 무슨 달나라에 무슨 통신을 해가지고 그때 막 그 사람이 도착하는 장면이 막 중계되잖아요. TV로. 아이 달나라 그 얼마나 먼데 그거를 통신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당시 지구로.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유튜브 보면 그 거짓말이라는 거 유튜브에 막 댓글에 막 달려있고 그러죠. 바로 나사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미국이 탄생하죠. 바로 인터넷이라고, 통신이라고, GPS라고, 얘가 날아가야 되는 거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 GPS라고, 인터넷이라고, 여기서 다 탄생한 게 오늘날 미국을 만든 거죠. 우리 한국도 이 비슷한 걸 따라해서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이런 기본적인 기술적인 과학 학교를 만드는 거죠. 점점 더 이 양자 컴퓨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제주도 광주를 보면은 1등이 뭐냐면 도매 소모의 비밀 1등이에요. 제조업이 두 번째, 세 번째가 건설업이에요. 네 번째가 숙박 음식업인데 우리가 광주 제조업의 매출액의 13.4조 100만 도시에서 100만 도시에서 우리가 13조 아까 3만 5천 명이 사는 네덜란드 바이닝에서 식품 하나로만 70조 우리는 이걸 일으켜야 일자리가 있어야 무슨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성장할 거 아니야. 일자리가 있어야 떠나지가 않을 거예요. 요새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서울로 가고 있잖아. 이 문제를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의 가능성을 여기서 보고 있어요. 20세기에는 석유의 시대입니다. 21세기에는 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 전기자동차가 슬슬 들지 않죠. 여러분 요새 TV를 틀어보면 진이야 뭐 틀어줘 이렇게 하죠. 좀 있으면 여러분 머지않은 장래에 냉장고가 냉장고 안에 계란이 유통기간이 지났습니다.
이 계란을 뭐냐면 다시 계란이 없는데요. 계란을 다시 주문할까 말까라고 기계가 사람하고 대화하는 시기가 머지않았어요. 점점 더 전기가 많이 쓰여져. 이제는 냉장고는 전기가 꺼지면 냉장고 음식이 상하죠. 머지않아서 배터리로 대체되고 전기의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나주 혁신도시의 전기 한전이 들어가 있죠. 전기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이 전기는 우리가 만약에 신안 여기에 해상풍력 같은 걸 크게 만들면 지금 수도권에는 전기가 모자라고 여기 지금 전기가 남죠. 그러면 전기가 남으면 이런 데 할 수 있는 데가 데이터 센터가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 한전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약 140개 기업이 와 있어요. 전기의 시대가 열립니다. 모든 것은 다 전기가 그리고 다 지능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좀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낮인데 불을 켜면은 창가 쪽이 밝으면은 굳이 전기가 안 들어와도 되는데 창가 쪽까지 다 켜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다 기술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전기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게 저는 이거 광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조금 더 그러면 이 지식과 기술이라는 걸 조금 더 좀 더 살펴보고 제가 전 세계 그 성공한 도시의 모델을 찾아보면은 딱 성공한 모델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리플 헬릭스라는 모델인데 하나는 정치 지도자가 훌륭해야 정치 지도자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몰두해야 좋은 지도자가 나와요. 두 번째로는 좋은 대학과 기업이 좋은 대학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그래야 기업이 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사람 못 가서 애를 먹죠 지금. 농사 짓는 분도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지금 농사를 못 짓게 되겠죠. 좋은 지도자를 가졌느냐, 좋은 학교가 있느냐, 그리고 기업이 있느냐. 이 세 가지는 함께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전남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졸업을 해도 취직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광주에 기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람을 못 간다고 애를 먹습니다. 돈을 서울만큼 줄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줘도 사람을 못 구한다고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회사가 원하는 사람하고 학교가 가르치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뭐냐면 1학년 때는 학교 기숙사에 있죠. 근데 2학년 때 되면 슬슬 꾀도 나고 그리고 저 학교 산 밑에 보면 기숙사에 있고 사감 선생님이 지키니까 2학년 때는 나와서 자취생활 한다는 거죠. 자취생활 나오는 순간 매달 60만원, 70만원은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학생이 없으니까 애들이 아르바이트를 자꾸 하니까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자꾸 아르바이트를 하면 언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더 청년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학생이 공부를 계속해야 자기 진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대안을 이런 걸로 생각합니다. 전남대학교 땅이 내려진다. 30만 평수. 대학교 안에 기업이 들어가게 해야 돼요. 지금은 벤처 기업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교는 왜 기업이 못 들어가죠? 대학교는 기업이 들어갈 수 있죠. 제가 중국에 칭한대학교 2년 동안 있었는데 그 학교가 100만 평쯤 되는데 들어가니까 구글도 그 회사 안에 있어요. 학교 안에. 학교 안에 호텔이 두 개나 있어요. 홀리데이 노트도 있고 치마 빤댄도 있고 거기 교수 아파트도 있고 학생 아파트도 있고 그 안에 다 있어요. 지금 전남대학교나 학교 안에 보면 학교 건물 중에 30층짜리 건물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학교 건물은 왜 3층이나 5층이나 10층짜리밖에 없어요? 전남대학교 땅은 국가 땅이잖아요. 국가 땅을 높이 주죠. 그럼 거기에 기업도 들어가고
그럼 살까니 뭐 건물 짓는데 50%는 땅값이니까. 그럼 기업은 저자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학생은 취직하기가 좋고, 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MIT, 하버드, 스탠퍼드 모두 학생들이 학교 내 96% 삽니다. 왜 우리 애들은 굳이 나와서 자꾸 이렇게 살아요? 그럼 이건 법이 만들어졌어요. 스탠퍼드 대학교는 뭐 여러분 얘기할 것도 없을 거예요. 여기 좋은 대학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 인재가 나옵니다. 여러분, 스탠퍼드 대학이 갖고 있는 스탠퍼드 졸업생 있죠? 졸업생이 만든 회사, CEO,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부를 따지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스탠퍼드 졸업생이 만든 회사에 이걸 만들면 어느 정도 될 거예요? 대한민국이 1조 8천억 달러쯤 되거든요. 스탠퍼드 졸업생이 만든 게 2조 달러쯤 돼요. 그만큼 지식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MIT, 하버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96% 정도가 살고 있어요. 여기가 특허가 6,400건 정도가 있고, 뭐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돈의 규모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번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82년도에 그 대학교 시험을 쳐놓고 82년도에 여기 광주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광주에 이제 망월동도 가보고 뭐 조선대학도 가봤는데, 조선대학은 엄청 긴 학교잖아요. 긴 학교인데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럼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이 유명하면은 임플란트 회사는 왜 안 생길까요? 그리고 오스템이라는 임플란트 회사가 있는데, 좋은 치과대학이 있으면 거기서 무슨 임플란트 회사 같은 거 나와야 될까요? 내가 MIT의 학교 문장은 하나는 책이고 하나는 망치예요. 하나는 이론을 만드는 곳이고 하나는 일자리를 만드는 곳이고 기업을 만드는 곳이 대학은. 그러면 우리가 조선대학에서 그냥 치과와 관련된 이 안에 가만히 보면은 이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산업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도 여행 갔다 오면은 NEN, 림이라는 치약산이라고 애를 두고 어마어마한 치약을 사죠. 우리는 왜 그 치약을 사면서 우리는 왜 치약을 안 만들죠? 치과 치료하는 기계를. 조선대학교, 치과대학교 좋은 학교면은 그런 걸 만들어야 이 광주 경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한전공대가 있으면 이제 앞으로 전남대학교랑 해가지고 기계와 전기와 관련된 걸 만들어내면, 전력반도체라는 것도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반도체예요. 그런 걸 만들어내면 기업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야 지역경제가 일어서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광주 과기업들이죠. 우리가 광주 과기업들. 우리가 강산도에 보니까 광주여대, 광주보건대, 남부대 뭐 이런 대학이 있는데, 우리가 대학을 지금 잘 생각해보면 광산도에 우리가 이용민 회원하고 제가 그 폴란드를 갔다 왔는데, 우크라이나 때문에 갔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피난 온 사람이 무려 80만 명 정도가 폴란드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보 지금부터 우리가 애를 낳읍시다 해서 낳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애를 낳아도 25살이 돼야 경제활동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민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이 나라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네덜란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이민을 통해 성장한 나라입니다. 미국도 보면은 처음에는 너무너무 못 살았죠. 그래서 장관이 하는 일은 유럽에 가서 기술을 빼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술자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기술이니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1840년도에 아일랜드에 감자 대기근이 생겼는데, 이때 영국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1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무슨 걸 발표하게 되냐면, 1949년도에 콜로라도에 금광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야구팀이 49ers입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의 대통령이 무슨 법을 발표했냐면 홈스테드법이라고 미국에 와서 집을 일정 이상 규모 이상 짓고 7년 이상 농사를 개간을 하게 되면 땅을 20만 평을 공짜로 주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금광이 터지자 유럽에서 약 3천만 명의 대량 이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3천만 명이 대량 이민하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존 웨인이 등장하는 그 청소년 시절이 그렇게 말 많지 않습니다. 불과 150년 전 그런 200년 전은 무법천지의 나라가 결국은 오늘날 미국이 된 거죠. 이민자의 나라가.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들 고위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면 중앙아시아 전문대학을 만들 수 있죠. 지금 인도네시아 인구가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앞으로 아시아의 시대가 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인구가 40억 명입니다. 아세아 인구만 7억 7천만 명, 일본 빼고 한국 빼고 유럽 인구가 다야 6억 8천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의 세계 경제의 중심은 아시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세안에서 적어도 전 세계 1등은 아니지만은 아시아에서 1등은 해볼 수가 있죠. 그 길을 열어간다면은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5천만 명인데 평균 연령이 27세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5천만인데 평균 연령 43세입니다. 베트남의 인구가 1억 명인데 평균 인구가 28세입니다. 그 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해서 광주에 현재 지방대학이 문 닫기 직전에 하나씩 문 닫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베트남 전문대학을 만들 수도 있죠. 인도네시아 전문대학을 만들 수도 있죠. 중앙아시아 전대학을 만들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대학도 살고 우리가 유능한 인력을 만들어 나가는 광주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점점 더 학교를 살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에 우리가 많은 지도자는 나폴레옹도 도시를 만들고 도시를 만듭니다. 진시황은 도시를 만들죠. 그렇기 전에 학교 다닐 때 왜 그 아그리파라는 사람을 그렇게 대세를 많이 하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아그리파라는 사람은 아우구스투스의 우리가 시저의 조카고 아우구스투스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그리파입니다. 아그리파는 장군이었어요. 아우구스투스는 등치가 작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그리파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전쟁 이후 나자 오늘날 로마를 만든 사람이 아그리파 장군입니다. 지성이었죠. 로마라는 도시를 만들었죠. 나폴레옹도 도시를 만들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뭐를 만들었어요? 포항, 울산, 창원, 여수, 산업도시를 만들었죠. 전두환 노태우는 강남, 안양, 백만 호구는 대구도시를 만들었죠. 노무현 대통령은 세종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걸 만들었죠. 근데 제가 원주에 가면 혁신도시도 있고 기업도시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혁신도시 혁신이 부족하고 기업도시 기업이 부족해요. 그럼 이거를 앞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광주의 미래를 보면 이런 미래가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경사회는 농촌이라는 인간의 삶의 도시는 그릇이라고 하는데 농촌이 생깁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공단이 있고 주거지가 딱 떨어져 있는 그런 대도시가 생깁니다. 앞으로 21세기의 도시는 컴팩트 도시가 등장할 겁니다. 컴팩트 도시는 뭐냐면 원주에 가면은 기업도시가 있어요. 약 150만 평 되는데 거기에 약 만 세대 정도 살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아파트는 밑에 중간 중앙공원이고 바깥으로는 의료기기 하나로만 특화된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초중고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출퇴근을 줄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하나 돌아 사게 되면은 깨어있는 시간이 2.5시간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사야죠. 보험료 내야죠. 주차비 내야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차는 100대가 있으면 96대는 주차 상태에 있어요. 왜냐하면 출근할 때 타고 갔다가 퇴근할 때 타고 오니까 계속 주차 상태에 있는 거죠. 낭비잖아요. 출퇴근하면 자꾸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집과 일터가 거의 붙어있어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요새 이제 서서히 아파트 형태가 달라지고 있어요. 강남에 들어서는 요새 새로 생긴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 식당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도시락을 싸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도당의 할아버지 경도당, 할머니 경도당이 따로 있죠.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밥 안 해주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밥 해주는 사람을 대주겠죠. 그러면 그런 식당이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밥을 먹기 쉽겠죠. 오후 3시나 4시가 되면 엄마가 와서 또 간식을 먹을 수 있죠. 두 번째, 아파트 단지에 일하는 공간이 생기고 있어요. 요번 코로나 때 보니까 아빠가 일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일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에 일을 하고 있는데 안 놀아주니까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빠 놀아줘, 엄마 놀아줘, 안 놀아주니까 물총으로 컴퓨터를 자꾸 쏘니까 엄마 아빠가 도망가서 화장실 안에서 일을 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하는 장소가 만들어진 거죠. 급기야는 CGV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죠. 여러분 과거는 극장이 컸어요. 근데 지금은 극장이 굉장히 작잖아요. 집집마다 무슨 뭐 거대한 몇천만 원짜리, 1억 원짜리 그런 걸 만들지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서서히 컴팩트 도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광주에게 기회가 왔죠. 이 광주에 우리가 공공항이 이제 이전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250만 평 정도 되면 이게 강가잖아요. 이러면 좋은 위치가 하나가 생기는 거죠. 이런데 기업도시를 저는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런 도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미래의 새로운 엔진을 만들어낼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남은 땅이 보면은 이 공항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새로운 뭐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광주형 일자리가 있는 빅그린 산단의 이용섭 시장은 저한테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로자 임금을 계속 올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근로자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집이 필요하죠. 애를 공부시켜야죠. 병원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국가가 저렴한 관계가 등급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일자리가 안정화될 수 있죠. 그게 저는 결국은 기업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 기아차 공장 부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산구에 있는 역에 내리자마자 금호차 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팩트한 이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도시, 대학의 기업을 들게 와서 우리 아이들이 뭐냐면 공부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기업이 탄생하고 이렇게 해야만 이 한 도시가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방이 성장하는 원리나 지방이 성장하는 원리나 국가가 성장하는 원리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광주가 이제 이 민주화의 성지. 우리는 광주를 우리가 광주 전남을 보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광주의 전남의 제2의 도시가 목포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광주의 제2의 도시가 어디예요? 여수 석유화학 단지도 있지만 여수 엑스포를 하면서 여수가 많이 바뀌었죠. 그렇지 않아요? 순천이 순천만 정원 박람회를 하면서 많이 바뀌었죠.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도자의 각성이 중요해요. 저는 지도자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뭐랄까 뭐 이 정부도 뭐 비판을 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원주 중학교로 전학을 하는데 거기가 원주가 제아의 메카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만난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제야 운동가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크게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원주에서 시작한 그 장유 선생님 생명사상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당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김지아 선생님, 박경희 선생님 다 원주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광주 민문화 방화사건에 있었던 김현장 선배도 처갓집이 원주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서점 다니던 서점, 중학교 다니던 동산동 성당, 거기가 80년대 초반에 아주 어마어마한 그 소용돈의 중심지에서 그 도시에 살았어요. 저도 중학교 때 일찌감치 눈을 떴어요. 근데 제가 눈을 뜨게 된 거는 가장 먼저 우리가 광주의 원주에서 시작된 게 신협운동입니다. 신협이 뭐예요?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냐면 거기 매일 일수를 찍어가지고 서민금융을 만든 겁니다. 이 서민금융이 생기니까 하나가 또 만들어진 게 새마을금고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산행운동을 몇십 년 전에 만들어낸 것이 원주입니다. 민주화운동의 종국적인 목표는 한 나라가 정상적이고 진화하는 사회가 되지만은, 빨리 끝내라고. 진화하는 사회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이걸 명심, 우리가 함께 진화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애들 집이 있어야 합니다. 보육교육에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연금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일곱 가지를 찾으면서 진화해야만 저는 한 사회가 진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도자의 각성이 있어야 되고 제일 먼저 하는 교육혁명을 이루어야 되고 교육혁명을 이루면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기술혁명이 일어나면 나머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생각하는 힘과 사랑하는 힘 두 가지가 있어요. 광주를 뜨겁게 사랑해야 왜 우리 집 애들은 과거보다는 명문대학교 왜 진학을 못하는지 우리는 분노해야만 합니다. 우리 애들이 왜 직장이 없는지 이 직장을 어떻게 만들 건지 우리가 분노하고 사랑해야만 새로운 사회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를 넘어서 위대한 도시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불을 지피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도전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단전 하십니다. 자, 시간 관계상 혹시 질문은 질문 받고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예, 예, 지금 예, 시간대.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이 귀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교육의 중요성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전대에 있고 전남대에 있습니다. 전남대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사무총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뭐냐면요. 규제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하려면 우리나라 정치가 규제를 없애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대 내 왜 조대에서 치과 관련된 고철이 안 생기냐 산업이 현 대학의 규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교수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여기 지금 뭐 광주에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셨잖아요. 현 교육정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때 한미 FTA 할 때 속된 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 맞나? 이런 생각 했잖아요. 근데 왜 민주당은 국민한테 현재로 지금 윤 대통령이 점수 못 보는 건 딱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 민노라든가 이런 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했던 거를 좀 까부수면서 거기서 약간 점수를 따고 있는데 민주당은 뭘로 점수를 따고 있나?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를 해결하려면 저는 규제만 풀면 예를 들면 제가 광주시에 투자 유치원을 해봤습니다.
광주시에 투자할지 불가능합니다. 왜? 인센티브를 줄 게 없어요. 제가 만약에 CEO면 서울 근교에 공장 만들래, 광주에 공장 만들래, 광주에 올 이유가 없어요. 뭐 법인세를, 뭐 미국 같으면 어디 투자하면 뭐 법인세 10년 감면해주고 혜택 주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교육 말씀하시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스카이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교육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팔로워를 양산하는 교육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선도자가 되려면 교육을 바꿔야 되는데 교육 지금 현 상태로 바꾸기 불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네덜란드 말씀하셨는데 저희 대학의 네덜란드 학생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덜란드로 기업 취업하는데 학점을 어떻게 보냐고. 학점 안 봅니다. 왜 학점이 학점 좋은 거 별 필요 없어요. 한국의 대학생 학점에 목매답니다. 왜 목매달아요? 기업이 취업을 할 때 학점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대학생들이 제발 학점에 목매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딱 한마디 말하고 제가 이제 대학에서 오픈북 시험을 보거든요. 왜 오픈북 시험을 보냐? 한 십몇 년 전에 영국에서 교수님이 오셨어요. 당신들은 시험 어떻게 봐? 그랬더니 딸딸딸 외우는 것은 더 이상 안 한답니다. 한국의 교육, 뭐 봉선동의 교육 다 선행학습 시켜서 실수 줄이는 학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로는 앞으로는 한국에서 저는 성공 못 합니다. 그럼 혁신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수학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국의 수능 지금처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하느냐? 미적분 우리 학생들 저도 뭐 고등학교 때 해봤지만 미적분 그 엑셀에다 넣으면 미적분 다 해줍니다. 그거는 뭐하러 학생들이 딸딸딸 외워가지고 가서 씁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거 오픈북 저는 노트북도 가지고 모든 거 가지고 해서 챗GPT한테 다 물어봅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시험 보기 합니다.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럽니다. 교수님 공무원 시험 뭐 사법 시험 뭐 무슨 시험 다 이렇게 오픈북 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 딸딸딸 외우는 거 이거 다 집어치우고 아까 전에 뭐 장문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사고력 이런 게 혁신 이런 게 달라질 거거든요. 저 대한민국에서 저는 인재를 길러내는 방법을 어떻게 바꿀 거냐. 시험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시험 시스템을. 그래서 제 바람은 민주당이 규제를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가티브 시스템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어떤 정치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규제를 어떻게 바꾸면 좋겠냐고. 제가 심플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허용하는 것은 한국은 무조건 허용하죠. 예를 들면 우버,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잖아요. 한국은 못하잖아요. 한국이 뭐 중국만큼 시장 사이즈가 큰 것도 아니잖아요. 중국은 자기네들 시장이 워낙 크니까 자기네들대로 갈 수 있어요. 한국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의 머리를 믿거든요. 지금까지 한국이 걸어온 역사를 보면 뭐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당이 그런 쪽에 좀 그 진력을 하면 민주당이 선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인데 이런 것들 여태까지는 우리가 암기하는 대한민국 얘기 근데 지금은 질문하는 대한민국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학문이라고 하는 건 질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질문하는 대한민국으로 진화를 해야 된다. 이건 틀림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규제 문제인데 우리가 너무 중앙 집권화 됐던 거죠. 지방에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은 거죠. 이제 그 틈을 이제 서서히 깨기 시작하는 게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있었고 이제 강원도 특별자치도 하고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 이제 균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아까 이제 대학교는 학교 안에 기업이 들어가게 되는 거는 제가 국회 때 만들었어요. 이게 통과된 법률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업은 그럼 어느 정도 사이즈가 들어오나 이런 게 아직 전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구멍이 나게 생긴 부산대학교가 양산에 부산대학 의과대학 있고 땅을 넓게 샀었어요. 근데 이걸 땅을 파니까 대략 2조 원 가까운 돈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파면 국가가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산지역 의원들이 전재수 의원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이 땅을 팔면은 부산대학이 가져가는 법률이 통과가 됐어요. 그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아마 전남대학교가 명문대학이 되지 좋은 대학이 되지 않고는 절대 강주와 경쟁이 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강원대학을 조사해 보니까 강원대학의 홍천에 연습림이 950만 평이 있어요. 바닷가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앞으로 이걸 개발하거나 이걸 팔거나 하게 되면 강원도에 돈을 줘라 강원대학교에 라고 하니까 현행법은 어떻게 되겠냐면 국가가 사준 거는 국가가 가져가게 돼 있고 국가가 안 사주고 그 대학에 투자한 거는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교육부의 입장인데 이번에 아마 그 법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남대학교도 연습님을 갖고 있거나 어디 그 농가대학이 있어가지고 땅을 꽤 많이 가져올 가능성도 있고 제가 거기까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주고 또 하나는 이건 그래서 시장님하고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모든 지자체가 10% 의무적으로 10%의 돈을 자체 수입의 10%를 교육으로 투자하는 조례를 만들자고 했을 때 많은 시장분들이 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왜 내 예산을 그 교육청에 뺏기냐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강원도 전역에서 제가 어머니 회장님들하고 이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강원도는 18개 시군 다 조례가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돈을 생각해보면 학교 현장으로 돈의 물건을 보내자고 아까 서대문구 같은 디지털 튜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남대학교나 조선대학에 있는 좋은 학생들이 인근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과후 수업을 지역에 있는 우리가 많은 애들 어떻게 다 공부를 다 잘합니까? 우리가 광주에서 국밥집으로 제일 성공하는 엄마가 그 학교에 가서 우리가 일일 교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애들이 직업교육이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열망을 갖고 이걸 이제 돌파를 해나가는데 그러면 광주에서도 요번에서 이 공공한 특별법 같은 게 그래서 중요한 돌파구가 저는 될 거라고 봐집니다. 예전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일단에 우리 정치인들이 모여서 무슨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규제를 돌파해야 돼. 규제는 눈을 떠야 돌파가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결정돼야 자꾸 우리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저는 도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민주당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저의 스스로도 제가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제 스스로 반성을 해보면 저도 국가주의자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국가가 더 컸던 근데 사실 길게 따져보면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선진국이 됐는데 국민의 삶은 행복 후진국이 된 거고 성공 국가는 성공했는데 위기의 국민이 된 거죠. 이제 우리가 눈을 떠야 될 거는 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쓰러질 때까지 그 시간에 전 삶을 지키는 그런 쪽으로 저는 전환하는 대대적인 운동을 하는 게 저는 아마 정치의 본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전을 저는 해야 될 때가 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우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멋진 사연을 멋진 강의를 해주신 우리 국회 사무처 이광재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건 B하고 D 사이를 사는 거라고. B는 버스트라는 거, D는 대도 죽는 거. 근데 그 사이에 C가 있는데 C는 컨택트, 누군가를 만나는 거. 컬러버레이션, 누군가 협력하는 거. 그 다음 컴퓨티션, 누군가 경쟁하는 거. 또 한편으로는 챌린지하고 도전하는 것.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힘과 사랑하는 힘 두 가지가 힘이 좋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반드시 길이 열릴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광주가 민주화의 선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이 모델을 배울 수 있도록 광주를 찾으면 빛고의 광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이트. 우리 오늘 TNC 정년 프로그램이니까. 자 TNC 파이팅.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팍 하면 화이트가 있습니다. 팍 화이팅. 이광재 화이팅. 화이팅. 광주 화이팅.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이어지는 공연이 있습니다. 엄청 멋진 공연이 있는데요. 어깨도 조금 펴시고.